안녕하세요, 모둠센서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29일 이번 영상에서는 리비안 좋은 주식이다는 모틀리풀 기사를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사 제목 테슬라를 잊어라. 이 리비안이라는 주식이 현재 전기차 주식으로 사기에는 좋은 업체이다. 키포인트 첫 번째, 테슬라 주식은 이미 일부 투자자가 가치 평가에서 너무 많은 성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리비안은 차별화를 이루며 발전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루려고 합니다. 세 번째, 투자자들은 여전히 리비안은 미래 성공에 큰 위험이 남아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제, 잠재적으로 빠른 성장을 원하는 전기차 투자자는 리비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테슬라가 선도적인 전기차 사업을 구축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엄청난 투자를 해왔다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식은 여전히 장기적으로 여기에 큰 투자가 될수 있는 잠재력이 있죠.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테슬라가 했던 것처럼 앞으로 몇년 안에 비슷한 궤적을 따를 수 있는 또 다른 전기차가 있는데 이게 리비안입니다. 테슬라와 비슷한 경로를 따라가기. 리비안은 현재 사업과 몇 가지 유사한 점과 흥미로운 차이점을 확인하려면 테슬라 성장 역사를 살펴보면 됩니다. 테슬라는 대용량 모델 3를 출시하기 전인 2016년에 약 75,000대의 모델 X 및 모델 S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투자자들은 2016년 말 시가총액이 약 300억 달러에 달하는 테슬라의 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이후 테슬라는 모델 X 및 S 모델을 늘렸습니다. 2017년에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10만 대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리비안은 상업용 구매자를 위한 전기 배달밴과 함께 소비자에게 두 가지 전기차 모델도 제공합니다. 생산량을 늘리면서 리비안은 올해 54,000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3분기에 16,000대 이상의 차량의 분기별 기록을 낸후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실행률을 기준으로 볼때 리비안이 2024년에 75,000대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가로 볼때 리비안의 시총은 현재 160억 달러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그 간단한 수학만으로도 리비안 주식이 내년에 두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해야 될까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차세대 차량, 리비안은 초기 제품 믹스에서 전기차 리더인 테슬라 및 기타 전기차 스타트업과 차별화했습니다. 고급 전기 픽업트럭과 SUV 모델에 대한 시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리비안은 아마존으로부터 수년에 걸쳐 전기 배달밴을 10만 대 주문할 계획입니다. 납품할 계획이죠. 또한 리비안은 최근 이러한 상업용 밴을 다른 회사에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낮은 가격, 더 많은 양의 제품을 향한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회사는 앞으로 몇달 안에 조지아의 새로운 제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착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3분기는 약 90억 달러 현금과 그에 상응하는 자금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또한 분기 말 이후 그린 컨버터블 세니어 노트 오퍼링으로 16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했습니다. 이는 새 공장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대차 대조표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리비안은 또한 프로젝트에 대해 넉넉한 세금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생산 능력은 40만 대에 달하게 되며 리비안은 이 생산 능력을 활용하여 차세대 차량 플랫폼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리비안은 R2 플랫폼을 통해 기술 및 제품 향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사는 또한 조지아 공장은 R2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대량 소비자 시장을 위한 저가형 차량을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험을 생각해보면, 그러나 리비안에 대한 투자에 많은 위험이 따릅니다. 대차 대조표는 현금이 흑자일 때 이를 유지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동시에 자본 지출을 통제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R2 플랫폼 제품도 전기차 구매자의 관심과 수요를 얻어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모델 3 생산 및 판매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다가 약한달 이내에 파산할 것이라고 한게 유명하죠. 그러나 이러한 초기 장애물을 해결한 후 주가는 급등했고 현재 테슬라 가치는 약 7,500억 달러에 이릅니다. 리비안의 가치도 초기 장애물을 제거하면 비슷하게 급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이지만 주식이 성공할 경우 테슬라 주식보다 단기적으로 훨씬 더 많은 상승 여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가 반드시 나쁜 장기 투자처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공격적인 투자자들은 이제 리비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회사가 운영을 하는 다음 단계로 이동함에 따라서 더 많은 상승 여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격적이라는 말은 더 많은 단점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리비안도 지금 양산에 들어갔고 또 새로운 저가 차량도 개발하려고 공장도 짓고 있으니까 잘 눈여겨봤다가 현재는 그렇지만 하락 추세에 대해 있는 거잖아요. 이 하락 추세대를 뚫고 올라오는지가 관건이고 현재 보니까 적산병이 올라오면 만들어지면서 좋은 흐름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여기 있는 도지가 새벽별형 도지로 작용을 해서 이쪽으로 쭉 상승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박스권에서 있는 것을 생각하면은 아직은 투자하기에는 좀 물음표가 있는 단계라고 보이는데, 여기에서 일목균형표를 보면은 현재 기준선 전환선 위아래로 있는데 주가가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매수 시점으로 볼 수 있지만 지금 음운 그리고 기준선 밑으로 가고 있으니까 약세 국면. 그래서 이거 합쳐서 보면은 아직은 물음표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볼 때도 지금 중간선을 위로 올라가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주봉으로 볼 때는 아직도 하한선에서 닿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실한 상승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현재 MACD와 오실레이터를 보면은 지금 MACD에서 상승으로 쭉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아직은 이 상승 흐름이 약간 있는 거고 하락은 아니다. 볼린저 밴드에서 찾아야 할 구간은 이런 밴드 폭이 적어지는 데죠. 지금 밴드 폭이 접어졌다는 것은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하한선을 닿고 올라가느냐가 이제 우리가 볼 주요 관건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심리도와 이격률을 보면은 심리도 자80 정도로 가면은 여기서 하락할 때 매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격률도 108이죠 108로 갔을 때 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104. 그러니까 이게 심리도와 이격률을 볼 때는 좀 약간 관망. 그러니까 일단 오늘 본 차트를 보조지표들을 보니까 아직 투자는 대기를 하고 관망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볼린저 밴드에서도 봤죠. 이게 좁아진 상태니까 여기서 상한선을 닿고 올라갈 때를 우리는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 본 것처럼 리비안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주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총알을 장전을 하고 있어야죠. 저 아직 20달러 있거든요. 한 주 사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상승의 기미가 보인다 하면은 20달러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